그랬지, 전번에. 오케이. 넌 무엇을 살 것이니? 라는 표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누가 나부터 만드니까. 너는 살 것이다. 부터 만들죠.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너는 살 것이다라는 표현은 양념 뭐가 들어갔고? will이 들어갔고, 그 이유는 언제 일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너 조금 있다가, 또는 뭐 5분 뒤에, 10분 뒤에, 아니면 내일, 무엇을 살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죠. by의 뜻이 뭐예요? 하다니까, 양념 뒤에 올 자격인 하다. 그렇죠. 그러면 첫 단계, 넌살 거니? 있어요. Will you buy?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뭐라고요? What will you buy? 그래, 그랬더니 나는 우유 좀살 거야. I will buy some milk. 누가 먹는다. I will buy 무엇을?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물어볼 때 I는 you로 바뀔 거고요.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오케이. 무엇과 어울리죠? 무엇과 약간의 우유는 어울리죠? 그러면 이렇게 답변 주실 것 같아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아, 새 토막이 났어요? 그녀가 닫을 것이다 라고 하겠죠. 그녀가 닫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누가 시가 뭐 한다? Will close. 오케이, 미래 일이니까 또 양념 위에 들어갔고 close 뜻이 뭐니까 닫다니까 자격이 있죠. 양념 뒤에 올 심의 close. 그럼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거니? 아까 Will she close? 그렇지. 문장 완성. When will she call the store? 뭐라고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예, 그래서 뭐 대신에 못 써요. 오케이. 그 가게라는 말은 또쓸 필요 없이 그것을 몇 시에 닫을 것이다. is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She will close the store at 7 하면 되겠죠. 누가다. She will close the store it at 7. 그것을 7시에 닫을 거예요. She will close it at 7. 어떻게 생각하고 그 가게 그거 뭐 at 7은 7시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Seven은 언제 7시에 어울리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누가? 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어두워질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야. 오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아니에요. 누가? 얘가야. 누가? 아. 오케이. 그럼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만들어 볼까요? 터치가 안 돼?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뭐예요? The sky. The sky. The sk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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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미래의 일이니까 양념 들어갔고요. 다크는 뜻이 뭐예요? 다크는 어두운. 어두운이니까 뭐 만들어줘야 돼요? 사자식으로 바꿔요. 어둡다 돼야지 양념 뒤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바로 누구? 비요. 비죠.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요? The sky will be dark. The sky will be dark.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 것인가요? Will the sky be dark? Will the sky be dark? Okay, 완성.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예, 어디 갔어요? Today. 오케이, 그렇죠.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오케이, 그 하늘은 그것이 언제 몇 시에 어두워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뭐라고? It will be dark. Okay,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